작가님, 요즘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예. 많이 빠져서 아, 그렇죠. 이제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주가가 떨어져도 예. 삼성전자를 사도 좋은, 괜찮은 예.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저는 이제 일단은 뭐, 이게 삼성전자가 사업부가 많잖아요.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꼭 반도체 때문에 모든 게 결정되진 않아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매출은 반도체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익률은 5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한반 정도는 차지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예. 사업부가 총 차지한 매출이 30%인데, 한 33%, 한 3분의 1 예, 정도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되는데, 예.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의 비중은 50%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냐면 그 메모리 반도체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파운드리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한1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대만 TSMC는 보통 이제 한40%막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삼성전자를 사도 괜찮은 이유 세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이제 시장이 앞으로 증가해요. 그 왜냐면 이제 4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시작도 아직 안 했다고요. 이제 막 들어간 건데, 근데 앞으로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제 엄청나게 성숙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자율자동차,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IoT라든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다 지금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들어가니까 메모리도 이제 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점점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SoC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시스템 온 칩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한칩 안에 여러 가지 반도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메모리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세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도 같이 많이 쓰이고, 또 이제 메모리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삼성도 이제 PIM 그래가지고 이제 Processing in Memory라는 그런 이제 메모리를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앞으로 이제 많이 발전하잖아요. 반도체도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Processing 기능을 이제 메모리에서 일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반도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럼 좀 뭐랄까요? 그 메모리스가 계속 앞으로 증가할 걸 보는데 공급 과잉 이슈는 왜 생길까요? 그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기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만든 다음에 파는 경우예요. 근데 저기 시스템 반도체는 다르다고요. 그거는 이제 주문자한테 이제 주문이 오면 그때 이제 생산해가지고 납품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큰 데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삼성,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기업들 외에는 물론 이제 나냐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 개라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호황이 온다면 이걸 이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뭐 10개 시스템한테 이상 잘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메모리는 그런 게 심하다고요. 하다 보니까 이 수요를 이세개 기업에서 충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반도체 공장을 또 설립을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시간이 그쵸. 시간 걸린다고요. 걸리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수요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공급 과잉 그 이슈는 조금 우리가 과도하다고 봐도 뭐 괜찮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산한 다음에 공장을 다 해가지고 이제 돌린 다음에 수량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수요가 꺾인다고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뭐 반도체 공급 과잉 이슈는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미리 주문을 받아서 뭐 그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 세계 업체들이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체제고 하지만 이마저도 굉장히 앞으로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좀그 폭발적인 수요를 대처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을 받은 다음에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 과잉 이슈는 이제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상이 약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첨단 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7나노 아래,
그런 데는 지금 삼성하고 TSMC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약간씩 보이긴 해요. 왜냐면 두 기업에서 완전히 공급을 못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TSMC가 네. 40% 영업이익이 네. 나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삼성도 최근에 뭐 약간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네. 값이 이제 파는 사람이 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값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네. 이유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지금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이 지금 엄청 키우려고 노력하고 네, 그렇죠. 있죠? 지금 뭐 파운드리 사업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한 17% 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TSMC가 뭐 53% 정도 하고 있고 네. 예.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도 이제 이 두 기업에서 이제 다 충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수요가 커지는데 네. 거기에 맞게끔 이제 수요를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 아무리 해도 이제 모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도 마찬가지로 TSMC가 혼자서 다 못하니까 네. 그 할 수 없는 그 물량을 삼성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반도체 네. 전문가 네. 그 진대대시 예, 예, 그분도 잘,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1등하겠다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2등만 해도 충분하다. 네 맞아요. 그러세요. 그분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장을 보면은 지금 70%잖아요. 네,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그 삼성이 뭐 비슷하게 한 40%만 네. 가져가도 네. 이게 엄청난 시장이라는 거죠. 두 배 이상 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파이만 해도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2등만 해도 전혀 뭐 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 이상 그 마켓시어가 늘어난다는 건 엄청난 이익이 그쵸,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그 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예,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또 팹리스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삼성전자가 이제 팹리스 사업도 하고 있는데 네, 네. 보시면 이제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맨 처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AP예요. 네. 엑시노스라고 아시죠? 네, 핸드폰에 들어가 예, 그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이제 경쟁력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출시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네. 그것도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네.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나갈 거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사 갤럭시에만 이제 채택을 많이 했어요. 그 네. 목적이 컸어요. 네, 맨처음에 네. 하려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네. 지금 확대 막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 많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물량도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앞으로 네. 이제 그럼 이게 그 삼성 스마트폰 자체가 네. 크게 그 판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도 네, 네. 이쪽 시장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네.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네. 삼성 걸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중저가 그쪽에도 네. 많이 쓴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말고도 뭐 또 고급향도 있고 미국향도 있고 많잖아요. 네, 네. 그쪽에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경쟁력이 충분히 뭐 퀄컴 정도 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네.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또 이제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뭐 파워 IC라든지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미지 센서, 아, 카메라. 예.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디스플레이 IC 이런 것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 또 이제 포커싱하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이미지 센서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자동차 쪽이에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쪽이에요. 네. 스마트폰 네. 쪽에 스마트폰 보시면 이제 그 카메라가 많이 이제 채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예전에 뭐 하나밖에 안 썼는데 지금 네. 뭐 세 개 뭐 쓰이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그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에도 엄청나게 이미지 센서가 쓰여요. 네,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가 4차 산업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그런 산업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쪽 네. 시장이 엄청나게 앞으로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2위를 하고 있는데 네. 소니가 1위예요. 네.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제 소니를 따라잡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소니와 삼성의 그 이미지 센서 분야의 기술력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삼성이 뭐 1억 화소 뭐 최근에 한다 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최근에 개발한 게. 네. 근데 많이 따라가고 있죠. 예. 그럼 이게 예. 뭐 해볼 만한? 그럼요. 예. 그럼요. 삼성 무시 못하죠. 예. 상당히 팹리스 쪽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파워 IC 있잖아요. 네. 예. 이쪽 전원 IC 쪽에도 이제 제가 어떤 그 팹리스 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동은 아나텍 이런 회사였는데 네. 코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네.
임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들도 그 사업을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파워 IC 쪽. 네. 근데 이제 접었대요, 거의. 왜냐? 삼성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완전히 깨졌대요. 예. 네. 그래서 그 네. 팹리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네. 자기들 사업에 삼성이 끼어들까봐. 아. 예. 네. 그 삼성은 어쨌거나 그 네. 이미지 센서, 뭐, 아, 파워 IC? 네. 파워 IC 그 분야가 굉장히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진짜 뭐, 파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팹리스 네. 업체들도 보면은, 네. 삼성이 하는 그 사업은 절대 안 해요. 다 피해가요. 아. 그니까 첫 번째 순위가 그거예요. 어. 삼성이 하냐, 아니야? 예. 하면 절대 아무리 좋아도 안 해요. 어차피 삼성이 안 받아주면 할 데가 없잖아요, 또. 아, 그니까 경쟁이 되니까. 똑같은 걸 하면은 분명히 이제 삼성한테 깨지니까. 예.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삼성이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 다음에 기술력도 있지만 아무래도 돈 있으면 좋은 사람도 끌어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야 되는 예. 예, 예. 그런 이유 세 가지. 예, 예. 더 사도 되겠죠, 계속. 저는 기본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떨어진 뉴스 치유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네.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주식 그렇죠. 뭐 주식이라는 게 상속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있어요. 그런 네. 변수들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네. 누구나 알 수가 없어요. 네. 갑자기 팍 터지면 그쵸. 생기는 거니까 그쵸.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 기업이 성장하느냐 그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삼성이 좋죠.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등락이 네. 있어도 어쨌든 기술력은 계속 네. 성장을 하고 있고. 예, 예. 계속 이제 삼성이 차지할 그 시장의 파이는 커지니까 커진 게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죠. 예. 아, 예. 오늘 예. 해주신 말씀이 그 삼성전자를 투자를 예. 고민하시거나 예.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예. 좋은 예. 좀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확실하다라는 예, 예. 말씀을 네, 드리면서 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최고의 예. 기업이 사실 몇십 년 동안 삼성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고, 뭐, 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뭐, 예. 시가총액 그 상위 10개의 예. 그 기업들의 변화를 보면은, 예. 정말 그 한 기업이 그 10위 안에 계속 버티기라는 게 예,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사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데, 예. 10년 후에도 예. 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솔직히 뭐, 이 하이테크 산업에서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쉽진 않아요. 왜냐면 네. 이제 1년 사이에 변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쵸, 예. 그다음에 10년이라는 건 엄청난 기간이에요. 네. 다른 산업 비하면 몇십 년에 해당되는 산업이거든요. 네. 기간이. 네.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예측한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래도 네.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밝다고 봐요.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반도체만 얘기를 드릴게요. 네.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네. 이제 반도체 전문가니까. 네. 예. 일단은 그 파운드리 사업 지금 네. 삼성이 엄청나게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2019년도에 비전을 발표했어요. 네. 뭐냐면 이제 2030 네. 반도체 비전 네. 2030 발표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10년 내에 TSMC를 따라잡겠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이 뭐 131조 그 당시에는 이제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더 늘렸잖아요. 네. 그래서 171조로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0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그런 비전을 세웠다는 거죠. 그쵸, 그 말은 이제 네. 파운드리 사업을 엄청나게 앞으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파운드리 산업이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순항을 할 걸로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면은 네. 일단은 기업이 지금 파운드리 뭐 EUV 장비 쓸 수 있는 데가, 네. 그러니까 7나노 언더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네. 삼성하고 TSMC밖에 없는데, 네. 뭐, 인텔도 들어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일단 뭐, 일단 두 기업만 보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이제 4차 산업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쵸. 하다 보면 이제 그 5나노, 3나노 이렇게 반도체가 계속 필요하다고요. 네. 그러면 이 반도체 수요를 두 기업에서 네. 이제 충분하게 충당을 못 해요. 지금도 TSMC 엄청나게 거의 꽉 차 있고요. 네. 삼성도 마찬가지로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주문이 네. 많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꽉 찼기 때문에. 네. 그 정도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어차피 두 기업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그 TSMC 혼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캐파가 아무리 늘린다 해도 네. 네. 그걸 자기들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 여분의 그 파운드리 물량이 삼성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 하고 네. 있는데 이제 네. 팹리스 사업 있잖아요. 네.
예. 그 사업도 상당히 비전이 있죠. 예. 지금 뭐, 대략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지금 삼성이 지금 3%가 채 안 될 정도예요. 시장 점유율이?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아시겠지만 보면 이제 그 점유율이 네. 메모리 쪽이 3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시스템 반도체가 한 70% 가까이 넘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시장이 크다고요. 2배 이상 크다고요. 어쩔 때는 뭐 80%까지 가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시장에서 지금 불과 3%도 못하고 있어요. 어. 그 얘기는 뭐예요? 엄청나게 앞으로도 시장의 파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예. 가장 많은 걸 차지한 건 어느 기업이에요? 지금 뭐. 뭐 인텔. 인텔이겠죠. 아무래도 CPU가 뭐 이제 퀄컴 시스템.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1위는 이제 인텔이겠죠. 당연히. 어. 인텔이 뭐 지금 2위지만 예전에 1등이었잖아요. 네네. 네. 네. 2위고 그 다음에 메인은 이제 CPU. 다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아, AMD도 있고. 뭐 맞아요? 그렇죠. 네. 많죠. AMD, 퀄컴, 브로드컴 네. 뭐 이런 회사들. 아, 예. 그런 시장에서 이제 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뭐 어느 부분에서 이게 3%가 뭐 5%나 10%로 확장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보통 이제 그 엑시노스 네. AP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모바일 뭐. AP. 예, 그렇죠. 네. 뭐 그다음에 IoT 네. 프로세서, 네. 뭐 모뎀, 네. 그다음에 RF 쪽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업도 계속 커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엑시노스도 계속 네. 이제 시장의 파이를 늘려가고 있고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미지 센서도 상당히 주목. 네. 할 필요가 있죠. 그것도 지금 삼성이 소니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지금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대략, 뭐, 소니가 뭐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삼성이 한 2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목표는 이제 소니를 쫓아가겠다. 따라잡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 낸드 있잖아요. 네. 뭐, 메모리 쪽. 네네. 메모리 쪽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네. 뭐, 이런, 그런 그, 팹 있잖아요. 네. 공장.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지금 막 바꾸고 하려고 해요. 워낙 그쪽이 크다 네. 보니까. 아~ 예, 예. 그쪽이 또 뭐 카메라 쪽 워낙 강하잖아요. 일본에 뭐 니콘, 예, 올림푸스 예, 이런 데도 예, 많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카메라도 그렇지만은 또 그 네. 자율 자동차 있잖아요. 네. 이쪽 시장이 엄청나다고요. 지금 반도체가 네.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랑 그다음에 또 반 자율 자동차로 지금 바뀌고 네. 있잖아요. 네. 앞선 더 완전 자율 자동차 하겠지만. 네. 그러면서 예전에 보면 내연 기관일 때는 거의 반도체가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이제 되면서부터 이제 네. 최근에 한 200개 정도가 쓰이고 있어요, 반도체가. 200개? 예, 예. 근데 완전 자율 자동차로 바뀌면 그게 네. 수량이 10배 이상은 늘어요. 아, 2,000개가 넘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반도체가 쓰인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점유율이 예. 그냥 3% 그대로여도. 그럼요. 그 자체만 유지만 해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3%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게 뭐 10%가 될지 20%가 될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이 지금 메모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게 시장이 커져야만 네. 진짜 진정한 넘버원의 강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는 네. 한계예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거기 해가지고 진짜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파이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메모리의 한계는 뭐, 이를테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너무 이제 기술이 나노로 발달하다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 그런 것도 물론 네. 약간 뭐,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네. 이제 시장의 파이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그렇죠. 들어온 말씀이시죠. 물론 이제 4차 산업 때문에 저기 막 더 중간하지만, 네. 그래도 그게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다는 거죠. 어쩌면, 네. 이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모리 수요도 증가를 네.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약간 더 높아요. 성장률이. 예. 그러니까 증가는 하는데 네. 그래 폭발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래도 증가해요. 근데 이제 폭발적인 거는 이제 시스템 쪽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네. 메모리도 증가하지만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증가합니다. 4차 산업 때문에. 네. 예. 그럼 이제 또 세 번째는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또 네. 메모리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것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그 삼성은 이제 초격차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그 고객이 필요한 네. 그런 반도체를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훨씬 더 나은 기술로 낮은 가격으로 고객한테 빠르게 제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DDR5가 이제 개발되고 이제 양산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마켓 쉐어가 이제 늘어날 텐데. 네, 네. 그런 것도 보면 이제 그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 왜냐하면 이제 EUV 장비를 쓰거든요. 네, 네, 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능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어요. 한 두 배 이상 성능이 앞서 있거든요. 네. 네. 하다 보니까 그 시장도 이제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PIM, 네. 프로세싱인 메모리라든지 네. 새로운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네. 이제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최소한 유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유지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만 하더라도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커지니까. 근데 늘어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증가한다. 기본적으로 네. 메모리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일단 유지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매출액이나 이런 거 점점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유지만 어느 정도 해줘도 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받쳐주니까 계속 네. 커지니까 이건 네. 확실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지만 되어준다면 네.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향후 이제 10년 동안 예. 삼성전자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이제 예. 우리가 주목할 때 세 가지 이슈는 예.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 예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사업 예. 그리고 이제 메모리 사업에서 지금 같은 이제 입지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예. 이 세 가지. 그렇죠. 어쨌거나 그 이제 예. 권영화 작가님께서는 예.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예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뭐 지금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메모리 네. 하고 있으니까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제가 5년 전에 네. 그 반도체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네. 앞으로 중국이 한국을 쫓아온다는데 5년 내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물어보니까 5년 내에 거의 90%가 쫓아올 겁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0%예요. 중국이. 지금 물론 이제 낸드 쪽은 지금 양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네. 아직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어요. 디램도 마찬가지고 네. 기술적으로 보면 낸드가 약간 기술적으로 더 낮아요. 그 다음에 디램이 약간 높아요. 예, 디램도 지금 개발 거의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삼성이 지금 예전에 9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에 계속 오면서 네. 치킨 게임을 했잖아요. 네. 그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업체들 죽였어요. 죽였죠. 그렇죠. 예, 엄청나게 네. 어떻게 했느냐. 도시바도 그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가격을 다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삼성이 엄청나게 수율이 좋고 그다음에 공정 운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네. 하다 보니까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가격을 낮추겠죠. 네. 그러면 신규 업체들은 그 가격에 못 맞춰요. 네. 수량도 안 되고 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훨씬 가격을 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삼성은 마진 없이 그냥 팔아도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큰 업체고 또 다른 데서 이익이 나니까. 자금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은 만약에 노마진 하면 이들은 적자거든요. 네. 노마진 하면 이쪽은 적자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런 걸 예. 버틸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 그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을 예. 봤을 때 예. 생태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읽어 보니까 예. 일본에서 예. 그 반도체 뭐 특구 이런 거 시행해가지고 아, 예. 뭐 1차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예. 이런 거 유치를 막 하고 있다. 네, 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뭐 좀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으로 다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느낌의 기사를 썼던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아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반도체에서 완전히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 미국이 이제 원조거든요. 네. 반도체 원조인데 맞아요. 그게 이제 일본으로 왔어요. 네. 그다음에 한국으로 왔다가 네. 중국으로 이렇게 가는 듯한 양상을 네. 나타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일본의 전성기가 어땠냐 언제였냐면 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대 초반까지였어요. 네. 그때 거의 뭐 일본이 반도체 한 50% 정도 가까이 막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무역전쟁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하고. 똑같이 그 당시에도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미국이. 네. 그래서 일본 기업들 완전 죽였죠. 네. 엔고로 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망가졌죠. 네. 수출 못하니까 엔고 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가격이 엄청 높았어요. 디램이나 뭐 이런 네. 메모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기술만 개발한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이
품질은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도 네. 아마 일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가격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격을 신경 안 쓴 거예요. 품질만 높인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한국인한테 밀린 거예요. 품질은 좋지만 품질만 좋은 거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단 가격이 또 싸야 되는데 그쵸, 가격이 그쵸. 비싸버리니까 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그걸 생각 안 하고 계속 이제 가격 상관없이 이제 계속 네. 이제 품질만 높인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이제 완전히 깨진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 거의 그래도 일본 보면은 소재나 장비 쪽은 상당히 강합니다. 아, 근데 그럴 가능성 없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반도체 네. 특구, 뭐 용인에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 K반도체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다 지역별로 있어요. 여기 뭐 팹리트 쪽은 뭐 파운드리 뭐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네.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그 생산자잖아요. 그럼 네. 이제 네. 소재 기업들이 네. 그 K반도체 벨트에 네. 특히 이제 글로벌 우리나라 기업 네. 당연히 가는 거고 네. 글로벌 뭐 일본 기업이라든지 뭐 네. 미국 기업 같은 게 잘 네. 오질 않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네.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는 거니까 아. 아무래도 해외 반도체 기업보다는 국내 쪽에 많이 신경 쓰겠죠. 아, 예. 우선적인 혜택을 많이.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방해하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업들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 작가님 이제 책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네. 인터뷰에서도 네, 그렇고 네, 네. 삼성이 이제 TSMC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네, 네. 기점이 있는데 네, 네. 그게 바로 삼성이 이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기술력이고 네, 네. 그게 이제 GAA 공정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 GAA 공정이라는 게 일반 이제 투자자나 예.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예. 대체 뭐지? 이런 그렇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죠. 예. 그게 좀 어떻게 다른 기술인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그 명칭은 이제 GAA 그래가지고 이제 네. Gate All Around라는 기술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뭐 3나노까지 지금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설 전류가 많이 생겨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류를 이제 좀 막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인데요. 누설 전류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전류가 빠져나가는 거죠. 예. 이게 근데 나노가 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 예. 이게 그러니까 3나노보다 1나노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더 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3나노가 1나노 됐을 때 더 예. 가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수록 누설 전류가 많아지는 예,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핀펫 방식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그 상어 지느러미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모양이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가지고 그 네. 얘기를 쓰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게이트와 채널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게이트가 채널을 이제 3면에서 이제 막는 게 이제 핀펫 방식이거든요. 오, 네, 근데 네. 이제 이거는 더 이제 막기 위해서 더 이제 네. 전류를 더 흐름 막기 위해서 네. 이제 4면에서 이제 막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4면을 막아서 누설 전류를 더 이제 안 생기게 막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고난이도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건 정리하면 예. 이건 거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나노 기술이 높아질수록 예. 이제 누설 전류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예. 이제 얼마나 더 많이 막아주느냐. 예, 예. 이건 이제 기존에 있던 예. 핀팩 기술보다는 예. GAA 기술이 누설 전류를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예. 게이트랑 채널 사이를 네. 3면에서 막는 것보다 4면으로 네. 막는 게 아무래도 이제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 어느 기관 발표에 따르면 면적은 35%가 줄어드는데 예, 예. 성능은 30%가 증가하고 예. 소비 전력까지 50%가 줄어든다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럼 이게 언제쯤 이제 뭐 실현화가 되는 건가요, 이 기술이? 이게 지금 그 삼성이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네. 발표한 게 뭐냐면 이제 3나노 양산을 내년 뭐 상반기 하겠다 이렇게 네. 말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GAA 방식을 네. 채용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삼성은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 차이를 보여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발표하는 그러한 GAA 방식인데요. 그게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제 그 TSMC는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네. TSMC는 이제 1위잖아요. 네. 굳이 뭐 리스크를 감안할 그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본 거예요. 그리고 또 1위잖아요. 네. 굳이 뭐 변할 위험을 필요가 없죠. 예. 감수할 이유가 없는 그쵸. 거예요. 그다음에 또 3나노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대요. 하다 보니까 3나노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라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모험을 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이제 그게 정말로
나올 수 있느냐, 네. 그 성능이. 네. 그건 또 이제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TSMC가 예. 뭐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예. 또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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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기술이라는 게 계속 개발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네. 또 이제 아예 기술적으로 힘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네. 아예 포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예. 아, 그러면 이건 거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이제 3나노가 이제 다음 우리 기술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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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이제 TSMC는 예. 기존에 했던 방식, 핀팩 기술로도 충분히 예. 구현 가능하다. 예예예. 문제가 없다. 예예. 그러니까 굳이 뭐 리스크를 져가면서 예. 예. 새로운 기술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예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보면 이 3나노에서 예. TSMC보다 보다 높은 기술력을 확보해서 예. 다른 이제 거래처들을 자기네들 예. 그렇죠. 갖고 와야 되는 그렇죠. 건데. 예. 그렇죠. 이게 이제 GAA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가지고 예. 따라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예. 3나노까지는 어떻게 뭐 핀펫을 통해서 TSMC가 뭐 예. 자리를 지킬 수 있어도 예예. 2나노나 1나노로 더 높은 기술이 되면은 예. 확실히 뭔가 뒤집힐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TSMC도 그걸 알아요. GAA 방식이 더 낫다는 걸 네. 알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2나노부터 자기들도 네.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TSMC도 하긴 하는 거네요. 예, 하긴 하는데 이제 네. 2나노 때부터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뭐 이 GAA 원천 기술을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뭐 지금 개발한 사람이 없으니까 기술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 그래도 네. 네. 중요한 건 이제 양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양산을 한 다음에 또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율이 나와야 돼요. 네. 수율이라는 건 이제 불량품 없이 네. 이제 양품이 나오는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나와야지 네.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그쵸, 만약에 웨이퍼에서 수율이 엉망이라가지고 네. 뭐 반밖에 안 나온다. 그쵸. 그러면 이게 아무리 팔아도 이익이 없는 거예요. 네, 이익 없죠. 예,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로 진짜 이기려면 네. 수율이 나중에 또 제대로 나올 수 있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수율이 진짜 제대로 나오고 네. 성능이 진짜 말한 대로 제대로 네. 딱 나오고 네. 한다면 진짜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네. 나와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뭐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만약에 쉬운 거면 TSMC도 만약에 바로 바로 했겠죠. 근데 네. 이제 이나라부터 한대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이게 GAA 기술이 네. 내년 3반기에 이제 예, 삼성의 그렇죠. 계획대로 한번 나오는 거고. 예. 그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삼성의 생각대로 예. 성공했다. 예. 하면 주가가 정말 치솟을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네. 해가지고 진짜 그건 이제 고객들이 판단하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은, 예. 삼성에서 만약에 3나노로 GAA 예. 개발에 성공했고, 예, 예. 여전히 TSMC는 3나노인데 핀펫이에요. 예. 여기서는 사실 그러면 우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AA 네. 방식이 더 훨씬 더 낫다. 아, 효율성이 아니라. 네, 그렇죠. 아까 그 나왔죠. 성능도 네, 네, 네. 좋아진다고 얘기했죠. 네. 30%나. 아, 같은 거에도. 예, 그러니까 더 낫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진짜 해가지고 나오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얼마 전 그 이제 우리나라 국민도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예. TSMC와의 경쟁 관계. 예, 예. 이제 저는 이제 작가님 책을 보고서 이제 TSMC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예, 알게 됐는데 예, 예. 이제 대만에서 조금씩 이제 삼성전자가 의식이 예. 되긴 하나 봐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TSMC 따라올 수 없는 이유 예, 뭐 해가지고 기사를 예. 대대적으로 냈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다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겠죠. 그쵸, 네. 예, 예. 뭐 대만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TSMC가 뭐 계속 1등 할 거다. 뭐 네. 한국에서는 당연히 삼성 미뤄지니까 네, 1등 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1등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1등 쉽지 않다. 예.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네. 기본적으로 TSMC는 이제 원조잖아요. 네, 원조죠. 진짜죠, 네. 진짜. 1980년도에 처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만든 기업이에요. 만든 기업,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분명히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걸 만들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철학과,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노하우와 네. 경험과 이런 게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테슬라도 전기차 제일 만들어서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고. 다른 기업에서 그걸 한다라면 네. 진짜 콧방귀도 안 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삼성은 2005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네. 훨씬 더 업력도 늦어요. 네. 그다음에 또 팔로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팔로우라고요. 네.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 네. 그런 거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그 업력 자체도 많이 뒤처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순수 파운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파운드리. 네, 네. 하나는 이제 순수 파운드리가 있고, 네. 하나는 이제 뭐 순수 파운드리가 아닌 그냥 종합 반도체이면서 이제 네. 파운드리가 있어요. 내 걸 내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네. 그게 물론 뭐 어느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단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일단은 그 TSMC는 이제 고객만을 위해서 이제 제조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고객을 네. 위해서만 설계 자산을 그대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래요. 삼성보다는 TSMC가 보면 고객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고객이 진짜 잘 되게 이렇게 도와준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은 나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는, 네.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신뢰 관계를 벌써 엄청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기업이라고요. 한 번도 거의 뭐 그런 신뢰를 어긴 적이 없어요, 별로. 네. 예. 예. 그 이제, 예. 그 신뢰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예. 돈 그 이상. 가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뭐 조금 그럼요. 싸게 준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럼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하다가도 이쪽 기업에서 더 싸게 줄게 그러면, 어, 그래? 하면서 이제, 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 근데 실제로 뭐,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애플과도 경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유출 우려도 네, 좀 그러니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가장 커요. 그러니까 쫓아가기 힘든 이유가 네. 아마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고객이 100% 다 믿지 못하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나마 저기 뭐야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예전에 CSMLSI 사업부에서 네. 파운드리가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분리되면서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아오. 그게 아마 분리가 안 됐으면 네. 아마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이제 네. 외부 고객들의 유치가 좀 더 쏠려졌다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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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무래도 분리가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 고객의 자산이 이렇게 유출되는 게 덜할 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도 뭐 내부에 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사업부 자체가 다르니까 네, 그래도 네. 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큰 거예요. 삼성 아, 그러면은 파운드리가 실제 그런 그 삼성 시스템 사업부의 네, 네. 매출 구조를 봤을 때 네. 지금 삼성 자체의 물량이 그래도 엄청나게 많지 않나요? 많죠. 그러니까 네. 2019년 그때는 네. 거의 그 파운드리의 물량을 그 삼성 팹리스 네. 그 물량으로 거의 떼었어요. 거의 100%. 예, 거의 뭐, 네. 뭐, 거의 상당히 높게 네. 뛰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나요, 그럼? 지금 이제 다른 고객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퀄컴이라든지, 뭐, 바이트라든지, 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낮아지고 있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그 약간 그 업황의 예. 그 경력 차이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객에 대한 그런 이제 종합반도체 기업이냐, 아니면 순수 예. 파운드냐, 이런 차이 예. 때문에, 예, 예. 삼성전자가 TSMC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뭐,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저는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삼성 파운드리 분명히 성장합니다. 근데 네. 아까 그 진대재 사장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굳이 1등을 안 해도 한 40% 정도만 가도 네. 뭐 TSMC가 53% 뭐 네. 삼성이 40%만 가져가도 이건 엄청난 네.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17% 이렇게 하는데 네. 두 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예, 또 물량 자체도 네. 늘어나고 있고요. 4차 산업 때문에. 그럼 40%까지 증가하려면은. 예. 뭔가 신규 고객이 생기거나. 그렇죠. 예. 기존 고객들이 더 많이 물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어디에서 그런 여지가 좀 있을까요? 일단 물량 자체도 늘어나고요. 왜냐면 네. 이제 4차 산업 때문에. 네. 예, 4차 산업 때문에. 네. 물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또 제가 한 가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네.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다 반도체 칩을 제조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엔지니어를 채용해가지고 이제 막 네. 설계를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만들 수는 없어요. 아, 자기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아니면 TSMC에 맡겨야 돼요. 아, 그 물량을 또 다 가져간다는 거죠. 아, 근데 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빅테크 네. 기업들이 인공지능 네. 반도체. 네. 그것도 이제 2030년까지 한 6배 정도 성장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 물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걸 다 삼성 아니면 TSMC에서 다 가져간다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반도체 네. 설계를 하지 않았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새롭게 고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TSMC에만 네. 물량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그렇죠. 뭐 여기서 100을 생산했는데 그렇죠. 200을 생산할 경우에 그렇죠. 그 TSMC가 네. 자체 생산 물량을 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의 물량을 받든지 그럼 그렇죠. 받게 되면 기존의 고객들과 예. 했던 거를 삼성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면 애플 쪽에서 아예 뭐
100을 TSMC 주고 100을 예. 또 삼성에 맡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한 군데 이렇게 몰빵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그 싫어하죠. 왜냐면 리스크가 예. 너무 커요. 리스크니까, 또 예. 이게 가격이 경쟁이 안 돼요. 왜냐면은 예. 한 군데서 이렇게 몰아주면은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끌려다녀요. 네. 근데 이제 두 군데 하면은 아무래도 네. 경쟁이 되니까 네. 또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다고요. 아. 예. 그 이제 그런 상황들로 예. 40%까지는 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뭐 최대한 뭐 간단하게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아, 그럼 근데 예. 네. SK 하이닉스 이제 우리나라 있잖아요. 야, 거기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뭐 인공지능 칩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 예. 그러니까 SK도 파운드리 사업 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SK 자체적으로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별도 회사에서 아, 별도 회사예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2017년도에 그때 이제 같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분리한 거예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 SK 하이닉스는 아예 회사 자체를 분리를 했고 네. 그다음 회사 자체도 아마 중국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SK도 네.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 따져 보면 네. 애매한 게 뭐냐면 네. 메모리가 중심이에요. 거의 네. 한 95%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CSM 반도체도 일부 하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다. 예, 네, 근데 미미해요. 그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애플 같은 경우 시장적인 삼성과의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물량이 TSMC와 SK 하이닉스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아, 근데 그게 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네. 말한 대로 네. 그 EUV 장비 있잖아요. 네. 그걸 써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거기까지는 못 미쳐요. 아, 그래요? 예. 오. 메모리는 지금 뭐 EUV 장비를 쓴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네. 그 7단 언더의 공정은 네. SK 하이닉스에서 불과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8인치 있잖아요. 네. 구형 네. 공정. 네.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아마 키 파운드리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네. 그것도 다 8인치 구형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같은 파운드리 네. 사업부라고 되게 완전 다른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EUV 장비를 사용하는 파운드리와 네. 그렇지 않은 파운드리들. 그러니까 뭐 원래 SMIC도 중국 파운드리인데 그 회사도 네. 이제 원래 EUV 장비 해가지고 10나노 언더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네.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에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EUV 장비를 들어오지 못해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회사가 네. 있어요. 네. 이 회사도 14나노까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진행 안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UMC라고 하는 대만의 파운드리도 네. 있어요. 네. 그 회사도 14나노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운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 그 UMC하고 예. 글로벌 파운드리는 예. 14나노고 예. SK 하이닉스는 8나노. 8나노가 아니고 8인치. 8인치? 예. 그러니까 뭐 훨씬 더 높죠. 뭐 20, 30나노. 뭐. 나노 단위가 아닌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것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노도 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최첨단 네. 공정은 삼성전자와 네. TSMC 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지금 뭐 최근에 보면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루 정도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리고 또 5년이나 네.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네.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 짓고 또 뭐 깔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시간이 걸린다고요. 예. 근데 예, 네.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네. 주셨지만, 이제 네.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했을 때 조금 예. 이제 어려운 점들이 뭐 예. 인재 같은 거 유치 예. 이런 기술 인재 예. 같은 게 다 예. TSMC 예. 몰려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그마저도 사실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인텔도 사실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겠죠. 굉장히 예. 쉽지는 어렵겠죠. 않겠네요. 예, 어렵겠죠.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반도체 제조 관련된 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쓴다 그러면 네. 뭐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특성이 약간 있어요. 네. 일반 그 뭐 IDM하고 약간 다른 면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면 파운드리 기업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파운드리의 그런 경쟁 체제는 TSMC와 네. 삼성 양분해서 가져갈 것 같다. 뭐 상당 기간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상당 기간 뭐 10년까지 봐도 괜찮겠죠. 뭐 인텔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는데 인텔이 없다 그러면 아마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큰데 네. 인텔이 좀 변수죠.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어쨌거나 네. 그 양강 구조로 네. 가서 네. 이제 근데 상당 몇 년 동안은 양강 구조로 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이 되긴 어렵고 네. 그냥 40%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잘하면 가능할 것 같다. 뭐 제 생각은 그런데 네. 예. 결국은 이거는 그럼 시장 점유율 네. 자체가 네. 기술력의 차이를 떠나서 캐파의 차이겠네요. 그냥.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네. 캐파가 많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단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삼성보다 TSMC가 훨씬 더 이제 그 어떤 규모가 크거든요. 한 3배 네. 정도 돼요. 아.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네. TSMC를 이제 따라잡으려고 한다면은 네,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텔이라는 엄청난 반도체 네. 회사가 자기들도 파운드리를 네. 이제 하겠다라고 네, 네. 밝혔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가운데 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인텔이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를 네.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퀘스천이에요. 왜냐면은 네. 네. 일단 인텔은 그 3년 전에 파운드리 사업을 그만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원래부터 했었어요. 근데 재진입하는 건데. 그때 왜 포기했죠, 그럼? 그때 아마 그 제가 알기로 네. 미세화 공정에서 약간 한계를 가졌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10나노 언더로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7나노 지금 막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신 명칭으로 뭐냐면 이제 인텔 4예요. 그게 7나노. 네. 지금 이제 한 4나노 정도 된다고 본다고. 네. 왜냐면 이제 인텔이 트랜지스터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네. 한 4나노가 7나노 정도로 비슷한 거랑, 그러니까 7나노지만 그게 이제 성능이 4나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아무튼 성능이 더 높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진입을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네. 그 배경이 있어요. 네. 일단은 왜냐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한 2년 정도 뒤졌어요. 그 미세화 기술이 네. 삼성이나 파운드리 비교하면. 네. 예. 뒤졌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면 인텔이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네.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자율자동차 그쪽에 뭐 모빌아이, 모빌 네.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어요. 네. 나머지는 다 거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CPU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파운드리 사업은 상당히 비전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시장 조사 기간 보면은 보통 이제 5년 동안 네. 매년 12% 정도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죠. 네. 파운드리가 하다 보니까 그 인텔이 제조 기술은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네. 파운드리 사업이 성장률도 좋고 네. 하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뭐 기술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얘기를 한 거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한 이유가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겪은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급망 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렇죠. 느꼈죠. 그래서 제조업체를 지금 막 끌어올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삼성하고 TSMC를 끌어왔잖아요. 네. 반도체 공장 설립하겠다 네.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인텔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자국 네. 기업이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인텔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 네. 막대한 지원을 이제 받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예. 그 인텔이 그러면 그 파운드리 사업부 정리했었을 때 예. 그때 그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된 직원도 다 자른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뭐 자른 사람도 있고 나머지 이제 재분별했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건 다시 또 뭉쳐서 예. 그 사업부로 모이면은. 예. 그래도 그 2년이라는 격차, 기술 격차는 예. 좀 빨리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지원을 더 많이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그 일단은 예. 근데 어쨌거나 삼성이든 TSMC든 이제 자신들의 그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 공장을 짓겠다는 이제 미국과 예. 한국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인텔은 지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인가요? 그럼요. 지금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도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예, 지금 막 짓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시간이 걸리죠. 보통 양산까지 가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인텔의 계획은 네. 2025년 그때까지 네.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네. 그때까지 뭐 지금 뭐 2나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삼성하고 TSMC도 비슷한 시기거든요. 네. 그렇게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삼성과 TSMC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네. 미세화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2년이나 뒤진 인텔이 네. 그 똑같은 시간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년이라는 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그 시간에 하겠다는 네. 거는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삼성이 네. 이제 TSMC를 따라잡을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뭐 네. EUV 장비 확보 네. 문제. 네. 확보할 수가 없다, 돈을 주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EUV 장비도 지금 네.
아마 발주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들어옵니다. 네네. 인텔로. 네. 근데 지금 그 ASML에서 만들 수 있는 EUV 장비가 한 40대밖에 안 돼요. 네. 그 TSMC하고 그 저기 막 삼성 파운드리 가는 것도 모자라요. 그다음에 네. 또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 메모리 쪽에서도 네. 지금 이제 EUV 장비를 사용한다고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쵸. 그 장비 수요가. 그렇죠.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다 인텔이 끌어올 수 있을까, 그 장비를.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 EUV 장비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네. 근데 삼성도 그래서 수율이 안 나왔어요. 그 장비 잘 운영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걸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인텔도. 예.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네. 공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네. 이제 EUV 장비 확보, 그리고 그걸 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재 확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건데. 그렇죠. 이게 네.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다. 뭐, 그렇죠. 그게 쉽진 않을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삼성도 엄청나게 애매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100% 이렇게 수율이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네. 뭐, 19년도에도 네. 갔었잖아요. 네. 그 확보도 있지만 그 서비스를 잘 해달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요청한 것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와 그 TSMC의 격차하고 예, 예. 삼성전자 인텔의 격차는 어떤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삼성하고 인텔 격차가 더 크죠. 훨씬 예. 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TSMC하고 삼성 차이는 네. 지금 봐서는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는 1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인텔도 그러면 그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종합반도체. 네, 예.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도 이제 일단은 종합반도체라서 이제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겪겠죠. 똑같이. 인텔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겪겠죠. 앞으로. 예.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그걸 또 완전히 다른 회사로 만들어서 한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같은 사업 내에서 한다라면 네. 그런 문제가 또 불거지겠죠. 예. 근데 최근에 네. 이슈 중 하나가 예. 미국 백악관에서 예. 이제 TSMC와 삼성 같은 반도체 예. 기업들에게 뭔가 기밀 같은 예.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약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예.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 인텔 쪽에 좀 유리하게 갔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네. TSMC도 이제 약간 이제 네. 가려가지고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는 오픈 못하겠죠. 왜냐면 네. 신뢰 문제도 있고 네. 또 가격 정보는 민감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쪽 기업은 더 싸게 주는데 이쪽 기업은 그쵸, 더 비싸게 그쵸, 한다. 그러면은 네. 이게 또 엄청나게 그쵸. 또 논란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픈 못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삼성도 TSMC 오픈하는 수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 정도 수율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내놓겠죠. 예. 그렇군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예. 이제 인텔이 삼성, 이제 TSMC와 예. 뭔가 예. 동등한 수준의 경쟁을 하기는 예. 굉장히 어렵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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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분간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예. 인재 확보적인 측면, 예. 그리고 이제 EUV 장비 같은 예. 장비 확보 문제.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뭐 예. 운영 능력도 문제가 예.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건 좀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마, 그니까, 네.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모든 게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어요, 누구나. 그쵸, 반도, 중국도 그랬고. 예, 네, 네. 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실현이 안 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려울 것, 현실화는 어려울 것 같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이길지 아니면 이기지 못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요즘 주식에 관심 많으시죠? 아마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긴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전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인 시선? 뭐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TSMC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을 하는 분야는 반도체의 모든 분야가 아니라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팹리스라는 기업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아서 그 생산을 제조하는 이제 회사가 됩니다.
팹리스라는 것은 뭐 어떤 회사냐? 반도체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입니다. 그럼 팹리스 기업에서 반도체 설계도를 그려서 이 파운드리 기업에 주면은 파운드리 기업에서는 그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TSMC가 있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기업은 팹리스 기업이 존재하는 한은 이제 꾸준하게 수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팹리스 기업이 다 사라지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파운드리 기업도 사라지게 되겠죠. 어찌됐든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것은 설계도면을 받아서 이것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TSMC,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그냥 모리스 장이라는 사람이 1987년에 설립을 합니다. 1987년이니까 30년이 좀 되겠죠? 34년 정도 됐네요. 전 세계 파운드리 마켓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스 장이라는 사람이 파운드리라는 산업 자체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퍼스트 무버라고도 하고요. 대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를 이제 막는 이런 제재를 했었죠. 대만은 중국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긴밀한 국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TSMC가 대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속한 기업인데 불구하고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화웨이에 반도체를 주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더 크게 성장합니다.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회사죠. TSMC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북미에서 60%, 중국에서 20%, 아시아 태평양에서 9% 이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어떤 반도체들을 만드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49%,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30%, 사물 인터넷이 8% 이렇게 이제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매출 구성을 보면은 뭐 TSMC는 당연히 중국보다는 미국을 따르는 게 또 맞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중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북미 시장을 보면은 거의 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 파운드리는 어떨까요? 200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5년 설립이 되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뭐 다양한 반도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전체 매출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그 매출의 비중이 25%를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점점 이 비중이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도 아 우리도 파운드리 해야겠다.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사업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18.8% 정도입니다. 대만의 TSMC가 50% 이상인 것을 생각해보면은 아직은 굉장히 경쟁력이 약하긴 하죠. 그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가 갖는 가장 큰 단점은 또 무엇이냐?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팹리스 사업을 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설계 도면을 만드는 팹리스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느 회사에 맡겨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그럼 대만의 TSMC도 있고 삼성 파운드리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견줘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팹리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건을 맡긴 입장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우리 도면 베끼는 거 아니야? 우리 도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왜? 삼성전자에서 다양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제 불안한 겁니다. 팹리스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조, 위탁 생산만 하고 있는 TSMC에게 당연히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삼성 파운드리 그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삼성 파운드리와 대만 TSMC의 기술력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5나노미터 공정은 현재 모두 삼성과 대만 TSMC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먼저 이제 시작한 것은 TSMC가 6개월 정도 먼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나노미터 다음이 3나노미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2022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TSMC를
결국에 따라잡는 부분은 3나노미터 공정부터 2022년에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결국엔 삼성전자가 보는 거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승부수를 가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방식의 차이인데요. 삼성 파운드리는 GAA라는 방식을 새롭게 채택을 했습니다. TSMC는 기존에 하던 이 방식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고요. 여기서 만약에 뭐 일단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GAA 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 GAA 그 방식을 성공시킨다면은 여기서 이제 삼성이 대만의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의 GAA 방식이 뭐 기술을 개발하는데 실패했다라든지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시장의 구조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 삼성 파운드리의 GAA 방식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여기가 바로 이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메모리 반도체 공정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을 찍은 어마어마한 노하우와 그 경험을 갖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한 번 더 발휘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때문에 모든 이제 국민들이 삼성에 거는 기대가 큰 거죠. 그리고 주식을 사신 분들은 10만 전자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강점은 문제 발생 시 종합적인 대응 능력이 있습니다. 삼성이 종합적인 반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한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TSMC보다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것들은 TSMC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TSMC도 강점이 있겠죠? TSMC의 강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들과 거래를 합니다. 실제로 이 그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장 이분이 신뢰라는 부분을 굉장히 그 기업의 인형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그 자기의 거래 기업들과 신뢰를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이 웬만한 조건을 들이대서는 굳이 거래처를 바꿀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신뢰관계가 충분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 파운드리, 오로지 위탁 제조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가장 큰 약점, 뭐죠? 종합 반도체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상대 파트너사에서는 항상 드는 건데 TSMC는 아니야, 우리는 순수 제작만 할게. 우리는 위탁 제조만 할게. 이렇게 하니까 안심하고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죠. 실례로 뭐 애플에서 첨단 뭐 모바일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 이거 삼성에서 맡긴다? 삼성에 갤럭시가 있는데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는 뭐 우리 거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TSMC의 세 번째 강점은 안정된 수율과 노하우입니다. 오랜 그 역사가 있어요. TSMC는 1987년도부터 이 파운드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이르러서야 파운드리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게 꽤 나지 않습니까? 기간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SMC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또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보여준 품질, 이것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과 TSMC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삼성은 TSMC를 넘어서야 되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회는 반도체 수요 폭발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은 삼성 파운드리와 TSMC만 할 수 있어요. 수요가 넘쳐나는데 이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 파운드와 TSMC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다 소화를 못 시켜요, 물량을.
TSMC에서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물량만 삼성 파운드리 가져와도 충분히 기업의 생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에서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부를 삼성 파운드리로 분리를 한 거예요. 기업을 분리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뭐 삼성 그룹 안에 있는 회사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하나였거든요. 삼성전자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보다는 우리 거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와 뭔가 신뢰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위협은 어떤 게 있을까요? ASML을 아니 그 대만 TSMC를 삼성전자가 이길 수 없는 위협 요인. 첫 번째는 이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반도체 그 생산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 중에서 필수 장비가 이제 EUV라는 장비인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ASML이 한 해 이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가 4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야근하고 막 이렇게 생산해도 40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40대를 다 사도 지금 TSMC와 승부하기도 벅찬데 이 40대를 가지고 TSMC와 물량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원래부터 파운드리 사업만 했던 TSMC 입장에서는 이 ASML의 오랜 파트너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량 자체를 ASML 입장에서도 뭐 삼성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TSMC에 물량 안 주고 너네 다 줄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조금 뭐 삼성이 더 줄 수는 있어도 ASML에게는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ASML로부터 이 장비를 한 대라도 더 이제 사기 위해서 실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ASML 기업에. 그만큼 이제 ASML이 굉장히 이 삼성 파운드리와 TSMC의 경쟁에 키를 들고 있다. 실제로 TSMC가 확보한 EUV 장비가 삼성에서 확보한 장비보다 지금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 위협 요인 두 번째는 팹리스와 IDM, IDM은 종합반도체예요. 이 종합반도체 사업 병행으로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모든 인재들을 지금 파운드리에 쏟아부어도 지금 TSMC와 경쟁해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삼성은 계속 말했다시피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와 경쟁을 해야 되고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는 소니와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할 수 있는 역량 그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 분산된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TSMC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인재를 더 많이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파운드리 인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 이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TSMC에 있단 말이에요. TSMC에서 빼오거나 스카웃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인력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굉장히 뭐 TSMC 이긴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대만의 TSMC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TSMC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기회 요인, 지금의 1등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요인이죠. 첫 번째는 수요 급증입니다. 이거는 아까 삼성 파운드리 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수요가 급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지금 이런 굉장히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압도적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TSMC는 물론 삼성도 그랬습니다만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제재하니까 바로 화웨이를 포기합니다. 화웨이 반도체 안 줍니다. 그래서 미국 편에 선다는 걸 확실하게 신호를 보냈고 두 번째는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미터 공정을 하는 팹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에서 계속 일자리 공장 지어라 얘기하는데 TSMC는 바로 화답한 거죠. 우리 공장 지을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대만이 필요한데 이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TSMC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또 세 번째, 대만 TSMC가 삼성 파운드리를 계속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요인, ASML과 우호적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앞으로 기술력이 점점 좋아질수록 ASML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장비 안 주면 못해요. 그래서 이 ASML에서 장비를 얼마나 사오느냐 관건이 되는 건데 이 ASML과 TSMC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SMC는 삼성보다 더 많은 장비를 사올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경쟁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이 TSMC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TSMC한테 확실하게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사실 1등이 되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1등이 안 돼도 지금 상태 2등이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2등으로도 충분히 시장의 그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익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니까. 하지만 1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TSMC보다 확실한 그런 경쟁 우위, 기술적 우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나노미터고 3나노미터에서 그 GAA라는 방식 이게 이제 대만 TSMC의 생산 방식보다 압도적인 게 드러나면은 당연히 애플이나 인텔 같은 다양한 뭐 회사에서 삼성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은 한동안은 지금의 그냥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금의 그냥 경쟁 관계 속에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삼성 그 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그 삼성의 그 기술력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ASML에서 장비를 얼마 사오는지. 근데 ASML에서 장비를 사오는 만큼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없어서 물량 못 팔고 생산하는데 다 팔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장비 대수대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하나 더 사는 게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기술적 우위가 결국엔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전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런 기술적 우위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라는 책을 가지고 삼성 파운드리와 대만 TSMC의 경쟁 관계 속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TSMC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TSMC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새롭게 하면서 그 경쟁자가 어디냐 했을 때 항상 언급되는 기업이 TSMC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를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TSMC와의 그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걸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만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면 TSMC를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경쟁관계 있는지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TSMC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대만 사람들은 TSMC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의 경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TSMC라는 기업이 대만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SMC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TSMC 창업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TSMC 창업자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 제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은퇴를 고민할 56세에 전자기업을 창업한 사람, 거대 재벌 총수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한 사람, 나이 78세에 다시 취업한 사람, 세계 2위 패권국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TSMC의 창업자는 이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가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모리스 창은 세계 최초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창업했는데요.
무려 56세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TI라고 해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뭐 거대 재벌 총수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했고요. 또 나이 78세에 다시 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세계 2위 패권국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삼성을 뭐 세운 이병철 회장이나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모두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전자 경쟁해야 될 TSMC를 창업한 모리스 창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56세에 창업을 해서 이런 기업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들과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이 파운드리라는 산업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삼성전자가 결코 TSMC를 이긴다는 게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맞설 TSMC가 대만이나 세계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엔비디아라는 이제 그래픽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 황렁신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플랜 B는 없다. 모든 것이 TSMC의 어깨 위에 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 충돌에 대비한 대안이 있는가?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그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전쟁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TSMC에게 반도체 생산을 맡겼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시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라고 엔비디아 그 대표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플랜 B는 없다. 모든 것이 TSMC 어깨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엄청난 그래픽 반도체 기업이 TSMC의 모든 게 달려있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 대안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TSMC의 세계적 영향력입니다. 또 국내적 위상은 어떠냐? 이거를 한번 보시면 그 위상이 와닿으실 거예요. TSMC는 웨이퍼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 2위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와 3위 기업 UMC를 합쳐도 20%가 채 안 된다. 이것이 TSMC의 대체 불가한 세계적 위상이다. 웨이퍼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의 60%를 사실상 거의 뭐 혼자 60%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거의 독과점이죠 사실상. 이 산업에서는 TSMC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위 글로벌 파운드리와 3위 UMC를 합쳐도 20%가 되지 않는데 혼자도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대만의 지진과 단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제통신사가 총통부를 제치고 TSMC부터 급히 찾는다고 합니다.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다 혹은 정전이나 단전이 일어났다 했을 때 국제통신사가 총통부를 가는 게 아니고 TSMC를 간다라는 거예요. 한 기업이 국가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위상을 갖는 것이 바로 TSMC입니다. TSMC는 또 대만의 실리콘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호주의 전략가 크레이그 에디스는 실리콘 위주의 반도체 제품은 석유와 같은 전략적 위상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으로 전 세계 IT 부품 공급체인이 끊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실리콘 장벽은 대만 해협의 평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TSMC의 주요 고객은 애플,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브로드컴, 자일링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라고 합니다. TSMC는 이처럼 이제 글로벌 웨이퍼의 최대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TSMC의 생산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은 작게는 우리 주변에 뭐 아이폰, 와이파이부터 크게는 의료 시스템, 교통 안전, 휴대폰 게임 등 일상생활에서 바로 불편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TSMC라는 기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TSMC 때문에 중국에서 대만을 함부로 침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대만을 침공했을 때 TSMC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휴대폰 생산은 물론이고 뭐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끊길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함부로 침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장 TSMC 칠 경우에 중국의 다양한 전자기기 IT 회사들 또 TSMC와 거래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전부 다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SMC가 오히려 안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TSMC가 갖는 위상입니다. 어느 정도 기업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삼성전자는 이런 TSMC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이길 거라 낙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낙관의 이면에는 우리가 TSMC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TSMC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TSMC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스트 모리스 창 시대에 TSMC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는 향후 10년간 세 가지 핵심 관문에 달려있다. 첫 번째 관문, 3나노 팹의 용수와 전력 수요. 첫 번째 관문은 2020년 TSMC에 3나노 팹이 건설되면 막대한 용수와 전력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나노는 TSMC가 현재 선언한 가장 앞선 제조 공정으로 5년 후 TSMC의 경쟁력이 달려있는 공정이다. 그러나 공장을 세우기 전 가장 혹독한 시련은 기술적인 돌파가 아니라 용수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일이다. 반도체 공장은 물과 전력 사용량이 많다. TSMC의 작년 전력 사용률은 88.5억 킬로와트에 달해 신주연 전체 사용량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3나노 공정의 양산에 들어가는 해에는 전력과 수도 사용량이 지금의 두 배로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 관문, 중국 내 공장의 기술 비밀 유지 전략. 두 번째 관문은 2022년 이후 번성할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늑대와 춤을 추는가이다. 최근 3년간 중국 정부는 1천억 위안, 약 17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대기금을 투척하여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중국 IC 설계 산업가치는 최초로 대만을 넘어섰으며 대만 달러로 환산하면 7,600억 NTD에 달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 중국의 비즈니스 기회를 공략하는 데는 TSMC 기술의 외부 유출이 우려된다. 앞에서 언급한 TSMC 고객사의 고위층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자연적인 인재 유출만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현재 분업이 무척 세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대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정치 경제 환경이다.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갖고 있어서 기술을 훔쳐갈지 구매할지 알 수 없다. 그들은 유연함과 강력함을 동시에 갖추고 위협과 유인책을 함께 쓴다. 세 번째 관점, 물리적 극한에 근접한 2나노 공정. 마지막 관문은 2024년에 직면할 상황으로 무어의 법칙이 더는 작동하지 않고 반도체 제조 공정은 모델의 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TSMC의 두 리더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모리스 창의 당부를 실천할 수 있을까? 무어의 법칙으로 추론할 때 7년 후는 2나노 제조 공정이 양산에 들어갈 시기다. 그러나 2나노 제조 공정은 이미 물리적 극한에 근접하여 모리스 창도 현재 성공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할 정도다. 무어의 법칙이 종말을 고할 때 발생 가능한 일은 소재나 제조 공정의 혁신이다. 가령 실리콘 웨이 소재를 적용하여 기존의 극한을 돌파하거나 선진 패킹 기술을 도입해 제조 공정상 스케일링 기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TSMC가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대만의 관점이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는 용수, 물과 전기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는 막대한 물과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만이 물이 부족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사를 잡고 온 거예요. 물, 전력, 백신 부족, 삼중고 대만 기후재앙 추소판. 이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대만은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지난 7개월 동안 강우량이 계절 평균의 절반 이하로 낮았다고 합니다. 물 부족을 해소하는 가장 큰 자연의 혜택인 태풍조차도 대만을 피해갔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그리고 뭐 지정학적으로 대만은 물이 부족합니다. 강수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이 대만의 향후 10년 TSMC의 경쟁력을 가장 해칠 수 있는 첫 번째 위험 요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기도 문제예요. 이 정전이 많은가 봐요. 대만이. 정부가 경고한 지 30분 만에 갑자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죠. 이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석탄 화력 발전소의 에너지 공급이 전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전기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전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3나노 공정에 들어가면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물과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향후 10년간 앞으로 이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은 풍부한 물과 전력, 전기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 내 공장의 기술비밀 유지 전략입니다. 이제 대만이 중국과 이제 어쨌거나 뭐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거죠. 중국은 수단과 방법 안 가리잖아요. 막 사람도 막 스카웃 막 하고 때로는 훔치기도 하고 이래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게 두 번째 우려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극한에 근접한 2나노 공정. 3나노까지는 어떻게든 돼요. 근데 2나노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기술과 생산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바로 TSMC가 당면한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TSMC가 지금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삼성전자 얘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굉장히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지금 앞으로 TSMC가 삼성전자에 뭐 추월을 당한다거나 삼성전자 위협을 당할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져 있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 삼성전자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간 TSMC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데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전혀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을 보는 것과 대만 입장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을 보는 것은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SMC는 삼성전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TSMC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만의 입장에서 TSMC라는 기업을 바라보고 TSMC의 그 경쟁력이라든지 TSMC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가 궁금하시다면은 이 TSMC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대만의 입장에서 조금 반도체 산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TSMC 반도체 제국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 구도가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은 성장일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